또 내가 가지고 있는 끼들, 요즘 너무 이제 매체들이 너무나 많고 또 밖에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거기서 발을 한번 들여놓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맛을 보는 거야. 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구신당입니다. 네, 이제 이번 질문은 네.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불륜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 불륜이라는 게 불륜 상대가 진짜로 늦게 찾아온 날짜 인연일 수도 있는 건지, 만약 그게 있다면 그런 상대랑 어떤 느낌을 받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질문 자체가 상당히 진짜 예민을 하고 그쵸? 또 이거에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주를 갖지 않고 태어난 것처럼 내 남자로 내 여자로 한 여자로 한 남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많이 없어요. 요즘에 더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이 중요한 거고 또 그 각자의 나름의 가정에서 남편으로 인해서 부인으로 인해서 이것들의 이별이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 중간 과정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이 과정이 나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각자 가지고 있는 사주에서 또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사주로 따져도 분명히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꿋꿋이 또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응? 그거는 내가 자식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헤어지는 사람들의 이렇게 이유를 들어보면은 뭐 폭력적이거나 뭐 주사가 심하거나 내가 정말 이겨나가려고 하는데도 못 이겨나가고 할 때는 이별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플러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끼들 요즘 너무 이제 매체들이 너무나 많고 또 밖에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거기서 발을 한번 들여놓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맛을 보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지라는 이 물음표를 가지면서 이제 자책감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후회도 들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조금 이렇게 변경을 갖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뭐 다 해줄 것처럼 뭐 금전도 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사랑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사람이 내 인생을 180도로 바꿔주려고 귀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정에서 벌써 또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만난 남편의 반대 성향을 이제 조금 만나려고 하는데 꼭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그 사람하고 별반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또 혼란을 또 겪죠. 근데 불륜이라는 이 말 자체가 조금 그렇지만 불륜을 하는 과정에서도 깨끗하게 조금 정리를 조금 한 다음에 우리가 관제, 뭐 구설, 망신수 뭐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와? 다 이 부분에서 오거든요. 요 가운데 과정을 조금 깨끗하게 한 다음에 연을 찾아가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치고 저기 망신수 안 들어온 사람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또 되게 또 복잡해지네요. 막 엄청 그쵸?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네요. 이게 정말 간단한 생각이 아니라. 그럼 아예 이별한 사람, 뭐 사별한 사람 이 사주로 이제 들어왔어. 남자 여자가 그러면은 폭이 넓어지죠. 뭐 내가 뭐 너무 좋다가도 싫어서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의 인연이니 뭐 영원히 나의 반려자니 이거는 너무 이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